녹화 들어갑니다. 3, 2, 1, 스타트. 자, 이제 시세 얘기를 좀 할 텐데, 지금 시세가 굉장히 많이 올랐잖아요. 여러분 아시죠? 시세가 오른 가장 큰 이유는, 자, 이제 일단은 넥슨이 1억씩 다 풀었잖아요. 1억씩. 자, 1억씩 돈을 다 풀었기 때문에 애들이 다 누구나 돈이 많아. 거기다가 부캐까지 돈이 다 있어. 그러다 보니까 어떤 선수가 많이 뛰었냐? 1억 이하 선수들이 많이 뛰었어. 1억 이하. 아, 기침하는 거는 방송하면 방에 공기가 좀 안 좋아서 그래요. 방송 안 하면 기침 안 해. 방송할 때만 이 방에서만 기침해요. 어? 자, 이천수 같은 애가 원래 8천 했는데 많이 올랐죠. 그리고 또 어떤 애가 많이 올랐냐? 최은성 한번 볼게요. 최은성 완전 싸구려 선수였잖아. 최은성. 좀 떨어졌네. 자, 얘 시세가 봐봐. 자, 어저께까지만 해도 그저께 꼭대기 이렇게 돼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있었냐면 얘가 시세가 이렇게 돼 있어서 이렇게 낭떠러지에서 떨어지면 여기 바다 위에 있죠. 바다의 수면. 자, 이 정도로 시세가 많이 올랐었는데 이 돈 풀어서 그래 넥슨에서. 자, 근데 이제 어느 정도 다시 가라앉고 있죠. 지금 가라앉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지금 패키지 있잖아. 패키지. 자, 패키지 보시면 지금 이거 하면은 공이전설하고 굉장히 많이 떠요. 지금 월드 베스트가 굉장히 많이 뜨거든요. 그리고 이거 지르면 만원당 거의 1억씩 떠. 30만원 지르신 분이 있었는데 35만원 지르신 분이 있는데 30억이 떴어. 30억이 다 합쳐서 선수가 유튜브에 영상이 있고요. 자, 어쨌든 뭐 그렇게 넥슨에서 돈을 풀다 보니까 시세가 지금 많이 올라갔죠. 근데 이제 또 이제 그 버닝 이벤트를 하긴 하는데 또 하나 보셔야 될게 뭐냐면 복타임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목요일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면 매일매일 버닝 이벤트를 하는데 30분, 60분, 90분, 자, 120분, 자, 150분, 180분인데 잘 보세요. 150분에 지금 월드 레전드랑 월드 베스트 공이 전설이 지금 엄청 풀리잖아. 풀리죠. 근데 웃긴 건 옛날에는 하루에 한 번 풀렸거든요. 기억나시죠? 180분 아마 한 번에 마지막에 이게 딱 풀리고 끝이었어. 근데 이번에는 한 번 더 뜹니다. 이게 한 번 더 떠. 자, 그리고 또 하나. 이거 7일 동안 하는 거야. 7일 동안. 자, 그리고 또 하나 보실게. 자, 이게 시즌카까지 뜹니다. 시즌카. 시즌 강화패. 자, 여기도 시즌카 뜨죠. 여기는 강화. 그러니까 생각을 해봐. 일주일 내내 하니까 얼마나 돈이 많이 풀리겠어. 그쵸? 거의 미친듯이 돈이 풀릴 거야. 미친듯이. 여기 달력 있네. 자, 요거 달력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자, 보시면 자, 4일부터 시작합니다. 목요일부터 서버 점검 끝나고. 자, 추천 좀 해주세요. 아니, 집에서도 돼. 집에서도 되니까 문제야. PC방에서도 되고 PC방에선 더 주고요. 집에서도 돼. 자, 추천과 즐겨찾기 좀 부탁드릴게요. 추천과 즐겨찾기. 자, 그럼 생각을 해보세요. 자,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4, 5, 6, 7, 8, 9, 10. 자, 이렇게 일주일 내내 이벤트를 하면 카드가 풀리겠어요? 안 풀리겠어요? 이빠이 풀리겠지. 이빠이. 월드 레전드까지. 아니, 월드 레전드까지 하루에 두 번씩 주는데 PC방에서 한 세 번 줄 거야 아마. 이빠이 풀립니다. 이빠이 진짜. 이게 정상인데 자, 문제는 뭐냐. 이게 정상인데 늘 그렇게 안 가더라고. 자, 늘 그렇게 안 가고 이게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래서 원래는 여태까지 보면은 어떤 현상이 일어났었냐면 불과 며칠 전에도 우리가 그 광경을 목격했는데 이제 2월 1일 날 2월 1일 00시에 이게 떴습니다. 아이템. 자, 시청자분은 다 보셨을 거야. 뭐가 떴냐면 패키지 이게 떴죠. 이거. 자, 이거를 사면은 자, 탑 프라이스 50만 이런 거 떠가지고 월드 베스트 카드가 엄청 많이 떴어요. 엄청 많이. 그래가지고 막 그때 여기 어디야 뭐 이니에스타 이런 거는 어딨어. 여기 매물이 한가에 97개. 다른 것도 전부 한 80개 90개 걸려 있었어요. 그게 언제까지 걸려 있었냐면 2시에 그렇게 걸려 있었고 그냥 4시에는 한가가 한번 내려갔거든요. 4시에 한가 한번 내려가고 그때는 이제 한 40개로 줄었어. 근데 골 때리는 게 뭐냐, 아침에 눈 뜨고 일어났더니 매물이 싹 없어졌어. 자, 매물이 싹 없어졌습니다. 자, 그걸 아셔야 되고 또 여러분이 하나 아셔야 될 게 뭐냐, 생각을 해보세요. 생각을. 자, 12시에 버닝 이벤트가 시작하잖아. 자, 보세요. 매일매일 리셋되는데 12시에 버닝 이벤트가 시작되잖아요. 자, 그러면
자, 첫 번째 뜨는 게 몇 시야? 150분에 이거 한 방 물량 뜨죠. 자, 150분이면 몇 시야? 2시 반이지, 2시 반. 자, 스케줄 마감. 2시 반에 한 방 물량이 폭발할 겁니다. 이거 받은 애들이 다 팔려고 난리를 칠 거야. 그리고 자, 3시에 한 번 더 물량이 폭발하죠. 이거 폭발하고 이거 폭발하죠. 그럼 3시에도 물량이 또 한 번 폭발합니다. 자, 그러면 하한가가 언제 조정돼? 다들 아시죠? 하한가는 매일 12시, 2시, 4시, 6시, 8시 쭉쭉쭉 2, 4, 6, 8, 10 짝수 시간에 하한가가 내려가요. 근데 보니까 하한가가 한 번은 내려가는데 두 번은 안 내려가. 자, 이거는 넥슨이 회수하는 건지 아니면 뭐 사재기 하는 사람들이 사는 건지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두 번 변하거든요. 그렇게 따졌을 때 새벽 4시쯤이 자, 이거까지 풀리는 이 3시에 풀리니까 새벽 4시 4시부터 잠깐 그 시간이 제일 받아일 확률이 높아요. 근데 이거는 여태까지의 경험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지 변동사항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상식적으로 그렇게 될 확률이 높지 우승이 지금 없고요. 자,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때 4일부터 시작하니까 물량이 어느 정도 풀리는 거 보고 이때는 사지 마세요. 왜냐면 오를지 떨어질지 모르니까 좀 보시고. 아니요, 근데 4시 넘으면 물량이 없어져. 자, 6시까지는 물량이 없더라고. 자, 4시 되면요 잠깐 쌓였다가 싹 없어졌어요. 근데 이번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근데 저번에 2월 1일은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어쨌든 한 4시 넘어서 4시 반까지 이때 사면 일단 완전 바닥, 완전 바닥은 아니어도 준바닥, 준바닥. 자, 우스님이 얘기한 거는 이제 설날 떡값 있죠? 떡값 때문에 그렇게 된다는 거고, 자, 우스님이 토요일이라고 얘기한 건 떡값 때문에 그런 거였어요. 왜냐면 이제 목요일이나 금요일 날 회사에서 그 상여금 나오잖아, 설. 명절 상여금 나오죠. 그때 직장인들이 현질을 많이 하면 많이 떨어질 거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우스님이. 자, 근데 저는 그거 아니더라도 물량이 많이 풀릴 것 같고, 자, 어쨌든 제 생각에는 4, 5일에 사도 되고, 아니면 좀 기다렸다가 7, 8일날 정도에 간보고 사는 것도 괜찮아. 자, 또 하나 얘기하고 싶은 뭐냐면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자, 설날 새벽에 게임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 안 그래요? 다음날 명절 세야 되는데 밤새 게임하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 그래서 제 생각은 8일날 새벽 이때도 좀 물량이 꽤 있을 것 같고. 자,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한테 팁을 알려드리면, 어제 했던 얘기지만 2000수가 8000이면 그때는 바닥 근처입니다. 2000수가 원래 한 8000 정도 했었거든요. 시세가 이거 버닝이나 뭐 1억 주기 전에 한 8000 정도 했어요. 대략 7500, 8000 왔다 갔다 했고, 루니가 얼마였지? 네, 어서오세요 양기모띠님. 루니도 한 7000 좀 안 했었네. 그쵸? 한 6500 정도 했었죠. 6500. 여러분이 아시는 월드 베스트 가격 있죠? 월드 레전드나 그 정도 가격이라면 바닥이라고 보면 되고요. 쉐링엄은 바닥이 얼마였냐면, 쉐링엄은 1억 7천 정도가 바닥이었어요. 1억 7천이 제일 쌀 때였으니까 참고하시고. 자, 검정용사 어서 오시고. 자, 12시 넘었네. 자, 추천과 즐겨치기 부탁드립니다. 자, 추천과 즐겨치기 꼭 좀 부탁드리고. 아니죠, 그래서 푸트리는 원래 얼마였더라? 푸트리는 기억이 안 나. 푸트리는 한 2억 2천, 2억 3천이었고. 자, 여러분이 어쨌든 요즘에 P13 그 어플 있잖아. 자, 어플 보시면 한 달 전 시세 알 수 있죠. 당연히 지금보다 떨어지겠죠. 이렇게 물량이 풀리니까. 자, 한 달 전 시세 피온 도움이 있잖아. 그거 한번 보시고 자기만의 기준가를 정해. 아, 저 같은 경우 기준가를 2000수, 2000수로 잡았고요. 그리고 또 하나. 호날두가 3카 2000일 때. 아, 요거 보여드리면 되겠다. 요거 한번 보세요. 자, 요게 언제냐면 요거 한번 보세요. 팀장 걸로 보시면 거기 날짜랑 가격 다 있거든. 이거 한번 볼게요. 자, 얼마 전에 돈 풀리기 전에 자, 6억짜리 스쿼드였는데 이거 보시죠. 6억짜리. 자, 이때 쉐링엄이 2억 3천이었죠. 2억 3천. 자, 1월 18일 기준입니다. 2천수 제 말대로 8천이었죠. 리베리 3,400. 자, 포그바 2,400. 이민성 1,800. 부폰 6,000. 자, 부폰 6,000도 좋은 기준이다. 자, 부폰 6,000. 자, 이런 거는 외워두세요. 자, 시세 하한가를 알 수 있는 게 쉽지가 않아. 부폰은 거의 뭐 싸게 내려왔네. 그쵸? 자, 그리고 또 그 전거 한번 볼게요. 그 전거. 자, 그 전거. 60억 스쿼드 기준으로 볼게요.
자, 이때 호날두가 8억 2천 했죠. 8억 2천. 자, 피구가 3억 8천. 피구가 지금 얼마지? 피구가 5억 8천이잖아? 이때 피구가 3억 8천 했었고, 자, 칸나바로 3억 4천. 캠벨이 7억 3천. 하지가 4억 8천. 자, 그쵸? 이천수가 만약 7천까지 떨어지면요, 완전 최바닥은 아니더라도, 아, 이때면 사야 된다. 자, 이때면 사야 된다. 그렇게 판단하기 좋은 타이밍이에요. 그쵸?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생각해보세요. 보름 전으로 돌아갈 수 있다면 선수 사시겠어요? 안 사시겠어요? 만약에 보름 전에 들어가서, 아, 나는 이 가격이면 피고 사겠다 하시는 분 있으면은, 요 가격에 사면 돼. 만약에 요 정도 근처 오면. 근데 욕심부려서 만약에, 아, 나는 3억까지 떨어진다. 그러면 못 사는 수가 있어. 왜냐면 물량이 너무, 폐수해 가니까. 이거 사재기 하는 사람도, 이게 지금 두 가지 설이 있는데요. 하나는 사재기 설. 헤비 유저들이 사재기로 돈 번다. 요 얘기가 하나 있고, 자, 또 하나는 넥슨 회수설. 자, 넥슨이 바닥에서 가져간다. 자, 넥슨이, 물량 회수한다. 이런 얘기가 있어. 자, 근데 이제 물량이 풀리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고, 제 말은 6억 이하로 떨어진다는 얘기 아닙니다. 다만, 여러분이 매일매일 시세를 체크를 해야 돼. 4일, 5일, 6일 시세를 체크하시고, 그리고 나서 가격을 확인해야 돼. 참고로, 저는 이제 방송을 매일 하면서 시세를 매일매일 확인할 거니까, 제가 매일매일 알려드릴게요, 시세를. 자, 어쨌든 저는 이제 이게 저한테는 어떻게 보면 좋은 데이터잖아. 요게 실제로 내가 여러분 팀 짜주면서 가격을 내가 갖고 있으니까, 그쵸? 쉐리검 이때 1억 9,500 했네. 이때 날짜가 정확히 한 달 전 1월 9일입니다. 1월 9일 방송 매일 저녁 8시에 켭니다. 매일 저녁 8시. 자, 쉐리검 1억 9,500까지 했었죠. 제가 1억 7천까지도 했었다 그랬잖아. 1억 7천? 1억 7천까지도 했었는데, 그거는 사놓은 게 없네. 짠 게 없어요. 이천수 여기 9천이었죠. 9천. 이천수 9천. 자, 이천수 여기 보시면 8,100. 자, 이건 주식이랑 똑같아. 이건 주식이에요, 거의. 자, 시세 분석 정확히 해야 돼. 자, 추천 한 번 더 부탁드리고, 시청자 많아졌네. 자, 추천 한 번 부탁드리고요. 제가 매일매일 시세 분석 해드리니까 자주 놀러 오세요. 자, 지금 시청자는 60명 넘는데, 지금 추천 16개밖에 없어. 아, 이거 너무 심하다. 자, 지금 16개 추천은 인간적으로 좀 심한 것 같아. 자, 제가 좋은 정보 알려드리니까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자, 드롭바는 안 비싸집니다. 드롭바는 안 비싸지고. 자, 추천 감사드리고. 아이고, 감사합니다. 21개까지 왔어. 땡큐. 좀만 더. 자, 추천 감사드리고. 울산 오빠님 땡큐. 자, 그런 식으로 한번 쉬면 되고요. 지금 물량 풀리니까 파는 것도 좋고. 자, 어쨌든 제가 여러분한테 다시 한번 얘기해드리지만 제일 중요한 건 여러분만의 기준가를 가지세요. 기준가. 저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천수가 저희 기준가입니다. 이천수가 8,100이면 자, 8,100이면 바닥이라는 거야. 자, 이게 저만의 기준가. 아니면 피구가 3,300까지 만약에 온다면 이 정도면 바닥가라는 거야. 바닥가. 자, 그리고 또 하나 알려드릴 게 있는데요. 이천수는 8,100까지 올 수 있어. 자, 왜 그러냐면, 자, 이천수는 8,100까지 나올 수 있어. 이천수는 많이 뜨잖아. 여기 보시면 버닝 이벤트에서 한국전설은 좀 후진 거잖아, 솔직히 얘기해서. 자, 그쵸? 후진 거니까 공리전설은 8,100 혹은 8,100보다 조금 더 떨어질 수 있는데, 월드 레전드는 넥슨이 지금 안 풉니다. 자, 그래서 월드 레전드는 너무 욕심 부리지 마세요. 2억 정도면 괜찮은 거니까 월드 레전드는 너무 욕심 부리지 말고, 피구도 3억 3천이 올 수도 있고, 이거 오타예요. 3,300. 아, 이거 아니구나. 자, 피구도 잠깐만요. 피구 어디 갔어? 자, 피구도 4억 8천이 올 수도 있지만, 여기다. 3억 8천이 올 수도 있지만 안 올 수도 있어. 그쵸? 하도 많으니까. 자, 패키지는 받을게요. 경험 바라기님. 자, 패키지는 받고 다른 건 안 받고. 자, 요 정도 하면 이제 제 말 여러분들 다 이해하시고 좋은 정보가 됐을 거야. 자, 어쨌든 요걸 참고해서 이번 버닝 이벤트 때 사고 싶은 선수는 싼 가격에 사시고, 지금 시세가 당장은 떨어질 확률이 높으니까, 카드가 풀리니까, 팔고 싶은 거 있으시면 오늘 수요일까지 정리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이 드네요. 자, 저도 참고로 보면요, 월매 드롭바 떠가지고 지금 팔았죠. 어제 1억 6,500에 팔았고, 이것보단 비싼가? 1억 4,800. 자, 어제 팔았죠?
어제 팔길 잘했지. 야, 여러분이 봐도 저는 요거 보고 예측하고 어제 제가 제일 싸게 팔았어요. 이 가격이 제일 싼 건데 저는 더 떨어질 거라고 보고 제일 싼 가격에 팔았거든요. 근데 지금 시세 보니까 잘 팔았네. 잘 팔았죠. 자, 어쨌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녹화 종료하고 질문 있으면 받을게요. 유튜브에 올리고. 자, 녹화 종료.